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드포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아놀드 클래식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20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보이콧했던 카이그린은 2016년 3월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세드릭 맥밀란을 만나게 됩니다. 치열했던 공방 끝에 세드릭 맥밀란을 이기고 챔피언이 된 카이그린이었지만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세드릭 맥밀란이 챔피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카이그린에게 노골적으로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큐 포즈를 할 수 없었던 카이그린에게 베큐 포즈의 모습이 굉장히 훌륭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큐 포즈를 보여달라고 하는가 하면 시합이 끝난 후에도 카이그린이 이긴 것은 단순히 포징을 더 잘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카이그린은 사전 심사에서 세드릭 맥밀란에게 피지크 평가 부분에서 졌습니다. 앞으로 분석할 영상은 2016년도 아놀드 클래식의 사전 심사에서 탑2의 자리에 호명된 카이그린과 세드릭 맥밀란입니다. 먼저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를 두 선수가 취하고 있습니다. 172cm의 카이그린과 185cm의 세드릭 맥밀란이지만 두 선수가 보이고 있는 체중 차이는 당시에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카이그린은 117kg, 세드릭 맥밀란은 122kg으로 5kg 정도의 차이를 보였죠. 두 선수 모두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복부 컨트롤은 세드릭 맥밀란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체 근육의 분리도는 두 선수 모두 훌륭하지만 카이그린이 보이고 있는 하체의 사이즈는 세드릭 맥밀란을 월등히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프론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2016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복귀하기 전에 카이그린이 마지막으로 했던 쇼는 2014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였습니다. 그곳에서 튀어나온 복부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2016년도 아놀드 클래식 역시 카이그린은 완벽하게 복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복부 외적인 부분에서 카이그린은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 또한 뛰어나고 하체 근육의 분리도와 성숙도 역시 세드릭 맥밀란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카이그린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포즈 중의 하나입니다. 근육의 두께감을 보여주는 이 포즈에서 카이그린은 엄청난 양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키 차이가 13cm가량 남에도 불구하고 체중 차이가 5kg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두께감에서 카이그린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문제는 카이그린이 잠그고 있는 손 아래쪽으로 내려앉은 복부입니다. 카이그린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도 세드릭 맥밀란처럼 복부를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등 근육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의 세드릭 맥밀란 같은 경우는 중앙 승모근과 어깨 근육이 굉장히 큰 반면 카이그린은 등 하부 쪽에 있는 광배근의 시작점마저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완벽한 다이어트 레벨의 둥근과 햄스트링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둥근 쪽은 카이그린이, 햄스트링 쪽은 세드릭 맥밀란이 각각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후면 포즈는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카이그린은 팔꿈치를 뒤로 넘길 때 광배 하부 쪽의 다이어트 레벨이 굉장히 살벌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넓은 광배근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드릭 맥밀란의 등 중앙 줄기가 훨씬 더 두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드릭 맥밀란의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레벨이 카이그린보다 더욱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입니다. 근육의 두께감과 동시에 복부가 노출되는 포즈이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이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포즈이죠. 짧은 허리를 타고난 카이그린이 복부를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심미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세드릭 맥밀란은 외복사근의 다이어트 레벨까지 보일 정도로 복부를 잘 컨트롤하고 근육의 분리도 역시 뛰어납니다. 하지만 복부 쪽만 다이어트 레벨을 확인하는 부분이 아니죠. 측면 하체에서는 카이그린이 더 날이 선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앱도미널 앤 따이 포즈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카이그린이 복부 하부 쪽을 완전히 집어넣어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심미적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복부를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지 못한 카이그린이지만 카이그린의 하체를 보시면은 외측 광근 쪽에 빗살 무늬가 보일 정도의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드릭 맥밀란과 카이그린의 대결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대결이었는데요. 세드릭 맥밀란에 비해서 13cm나 작지만 체중 차이가 5kg밖에 보이지 않는 카이그린이 확실히 두께감 면에서 우세함을 보이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을 보인 두 선수이지만은 카이그린은 하체 쪽에서 세드릭 맥밀란은 복부 쪽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의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현대의 바디빌더들이 가지고 있는 튀어나온 복부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에
메인 목표는 카이 그린이었죠. 올림피아 탑5 안에 단 한 차례도 들지 못했던 세드릭 맥밀란에게 피지크적인 측면에서 패한 것은 카이 그린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2016년도 아놀드 클래식은 튀어나온 복부를 가진 바디빌더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 시합이었습니다. 트레인 포 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